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다윗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소함을 고백하며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13일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 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룩보세는 벳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모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스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벳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른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 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기브온 딥사에서 가사까지 단에서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두 여인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집권 초기 이야기 속에서 산당과 딥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까지는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 곧 산 위에 세운 신전을 말합니다. 보통 산당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세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때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오래전 사사시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빼앗기면서 중앙성소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었고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신의 산당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 제사가 계속되면서 이곳에서의 제사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반면 여로보암, 아하스, 므낫세 등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전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고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으로 솔로몬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각 운영을 통해 지혜로운 정무적 판단을 드러냅니다. 즉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마다 관장을 두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와 놀라운 정무적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초기 시대를 표현한 역사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에서 딥사는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딥사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 가장 북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유프라데스 강변 나루터에 있는 무역과 교통의 요지인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가나안 가장 남쪽 도시로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는 말은 솔로몬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이라는 표현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는 한마디로 개인 편차 없이 각기 지역 편차 없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없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 풍요와 번영의 핵심은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솔로몬의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튼튼한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그리고 주변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국제관계는 국제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왕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초기 내각이 제사장 나라 행정의 공공성으로 성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